칠대 람 높이 들린 높은 람은 히브리어로 람이며 헬라어로는 아람입니다. 람은 높다, 높이다, 일어나다 라는 뜻의 룸에서 유래하였으며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람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람의 다른 표현인 아니 역시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1. 람은 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헤스론은 첫 부인을 통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여라무엘이고 람은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9절에서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람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람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람의 형인 여라무엘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두었습니다. 역대상 2장 26절에서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다라는 히브리어 아타라로 왕관,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라무엘이 첫 아내가 있는데도 또 다른 아내를 둔 것을 볼 때 경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 중에는 대가 세 번 끊어졌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라무엘이 장자로 족보에 기록되지 못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누가복음 족보에는 아니로 나타납니다. 람은 야곱의 후손 유다지파 헤스론의 아들로 기록되었으며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람까지의 족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오는 14명의 인물과 거기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나오는 인물을 비교하면 오직 람과 아니만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람과 아니는 동일 인물로 이름만 다르게 표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표준 원문을 보면 한글 개역성경 누가복음 3장 33절에 나오는 아니가 마태복음과 동일한 인물인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은 차자이며 그의 형은 여라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라무엘은 큰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자기 동생 이름과 같은 람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여라무엘이 평상시에 람이라는 이름을 좋게 여길 정도로 람이 가족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람은 높이 들린이라는 뜻이며 그의 다른 이름 아니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람은 차자였으나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자이므로 그 이름대로 높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 낮추는 자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8대 아미나답 나의 고귀한 백성 아미나답은 히브리어로 아미나다부이며 헬라어로는 아미나다부입니다. 히브리어 아미나다부는 암과 나디브의 합성어로 암은 백성을 뜻하며 나디브는 자발적인 고귀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미나다브는 나의 백성은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미나답은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과 연결됩니다.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는 대제사장 아론과 결혼하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과 결혼한 아미나답 집안 역시 백성의 지도층에 속한 상당히 경건한 집안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부인 엘리세바는 히브리어 엘리쉐바로 그 뜻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맹세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세바와 아론 사이에서 출생한 네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아론과 엘리세바의 아들이자 아미나답의 외손자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2. 아미나답의 시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생략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주전 1876년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 가족의 명단에는 유다와 그 아들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에 헤스론부터 시작하여 람, 아미나답, 나손까지 4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나답의 아들로 나오는 나손은 출애굽 이후 광야의 족장 중에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모든 인물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나답은 나의 백성은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을 너무도 고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소유는 히브리어 세굴라로, 이것은 깊이 감추어 놓은 귀중하고 특별한 보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보석이요, 깊이 간직하고 보호하시는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너무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생명을 바치는 충성뿐입니다. 구대, 나손, 경험으로 알다, 열심히 관찰하다, 예언하다. 나손은 히브리어로 나흐시온이며 헬라어로 나아손입니다. 나흐시온은 경험으로 알다, 예언하다, 열심히 관찰하다, 점을 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하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 나손은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원년 1월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 성막의 식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습니다. 모세는 군인들을 계수할 때 각 지파의 두령이 나와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두령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나손입니다. 족장은 다른 표현으로 두령인데 히브리어 로시로 머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다 지파의 20세 이상 군인은 총 7만 4,600명이었습니다. 나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 지명된 자입니다. 나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명된 것을 볼 때 그는 유다 지파 7만 4,600명을 대표할 만한 모범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나손은 예물을 드릴 때에 앞장서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는 성막과 모든 성전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족장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었습니다. 또한 족장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더 드렸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은 12일 동안 하루에 한 족장씩 순서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 가장 먼저 첫째 날에 예물을 드린 사람은 유다지파의 나손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손은 유다지파의 족장으로 그 지파를 대표하여 먼저 예물을 드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3. 나손은 광야에서 앞장서서 행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네 대로 나누어 행군하였습니다. 제1대는 유다를 선두로 한 이사갈 스불론 지파, 제2대는 르우벤을 선두로 한 시므온 갓 지파, 제3대는 에브라임을 선두로 한 므낫세 베냐민 지파, 제4대는 단을 선두로 한 아셀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서 수두로 유다 자손 진 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맨 앞에 섰던 나손이 전체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서 행군한 것인데 이는 나손에게 뛰어난 지도력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헌신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앞장선다는 것은 길잡이, 곧 선구자가 되는 것이며 뒤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갑절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는 대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또한 앞장서는 사람들은 나손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뛰어난 관찰력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마치 구약시대의 선견자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깊이 관찰하여 그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먼저 보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대 살몬 외투, 겉옷, 망토. 살몬은 히브리어로 살몬이며 헬라어로는 살몬입니다. 살몬은 약간 어형이 번영된 히브리어 살마에서 유래하였으며 외투, 망토,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1.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 지느쳤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비밀리에 두 정탐꾼을 파견하였는데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에게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기별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의 삼대에 숨기고 두 사람이 벌써 왔다 갔노라며 여리고 군인들을 따돌렸습니다. 라합은 이 사실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위치한 첫 관문으로 이곳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바깥 벽의 두께는 약 1.8m, 높이는 9.2m, 안쪽 벽과의 공간은 4.5m인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 때문에 여리고 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이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그곳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생 나압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리고 성 점령의 1등 공신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기생 나압의 행위는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비열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에 입각한 정확한 역사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성읍 여리고에 사는 한 부정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는 그녀의 신앙 고백은 너무도 놀랍고 위대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고 말했으며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는 혜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넓다, 크다, 확 트이다 라는 라합의 뜻처럼 그녀는 생각과 믿음이 넓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실한 구원의 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라합에게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모으라 라고 말했으며 라합은 그대로 순종하여 붉은 줄을 창에 메고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읍 전체를 불로 태울 때 약속대로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창에 맨 붉은 줄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가정에 문설주에 발라 사망을 피하게 했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구원의 증표로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라합은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행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의 행위에 뒤이어 기록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방의 비천한 기생 라합도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살몬은 바로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한 여자였고 천한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남편 살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 살몬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기생 라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히브리어로 자나인데 간음을 하다, 매춘을 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여관집 주인이 아니라 몸을 팔아 생계를 잇는 창녀를 뜻합니다. 만약 살몬이 소견이 좁은 사람이었다면 비록 라합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했더라도 과거에 기생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몬은 옷으로 덮어주듯이 그녀의 과거를 덮어주고 결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숨기고픈 잘못과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가장 큰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여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살몬과 같이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대 보아스 민첩함, 유력자. 보아스는 히브리어로 민첩함, 재빠름이라는 뜻의 보아즈이며 헬라어로는 보오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는 힘과 능력이 있고 부유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살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살던 시대는 우상 숭배와 이방과의 통혼과 온갖 죄악으로 타락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자 보아스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륜과 함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낯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내린 기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그 징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 듯합니다. 말로는 병든이라는 뜻이고 기류는 쇠약한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후 나오미는 두 며느리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그 둘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으로 나오미가 모압에서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달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의 괴로움 속에서 룻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여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보아스와 만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 보아스는 유력자였으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재물이 많고 그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자이면서도 아랫사람과 격이 없이 어울릴 정도로 겸손의 미덕을 가졌고 불쌍한 자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대지주였는데도 직접 현장에 나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들과 식사도 같이 했으며 친히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소박하고 권위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을 불쌍히 여겨 떡을 건네주었으며 자기의 소년들에게 룻이 곡식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 주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를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늘 관심을 가지셨으며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요 게다가 극심한 기근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남편까지 잃고 타국에서 살게 된 룻처럼 우리도 선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아무 권한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력자인 보아스의 모든 영광과 부와 행복이 그의 아내 룻의 것이 되었듯이
우리는 최고 위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들어와 그의 아내가 됨으로써 모든 부와 영광과 행복을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생각할수록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3.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일에 민첩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 가까운 근족으로서 고엘 제도에 입각하여 기업 모를 의무와 권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친족들 사이에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를 말합니다. 고엘은 구속하다, 친척의 역할을 하다, 무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가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예표합니다. 고엘 제도는 가난한 형제가 빚으로 종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 종의 자리에서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가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치름으로 그 형제가 땅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나 친척 가운데 가까운 순서대로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 가문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가까운 근족으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하여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행하였고 보아스에게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청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반드시 그대로 시행할 것이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만약 그 사람이 기업 물기를 거절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곧바로 성문에 올라가 장로 10명을 청하여 놓고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과 의논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친족은 선뜻 자신이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나 기업을 물을 경우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도록 해야 한다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곧바로 포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얻었고 룻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무르는 일을 순종하는 데에 그 이름처럼 참으로 민첩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민첩은 한자로 재빠를 민, 빠를 첩으로 능란하고 재빠르다, 빈틈없이 경계하다, 섬세하게 인식하다, 영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마음이 민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무 그릇함이나 허물이 없이 충성되어 총리들과 방백들이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행하는 자라야 말에나 일에 실수가 없는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대로 민첩하게 순종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구원을 위해 만세전부터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민첩하게 순종하여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4.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것과 그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된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믿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냥 모압에 있으라고 강권하였을 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도 룻의 믿음은 이러한 규정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룻의 굳은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음 외에는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생명을 걸고 어머니의 신앙을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부모와 친척이 살고 있으며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었던 모압에 비하면 룻에게 이스라엘 땅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구나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이 강하여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룻이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자마자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룻은 과거에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하여 10년을 지냈지만 자식이 없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하자 곧바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로서 보아스와 룻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예로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한 대로 된 것입니다. 끝없는 죄악으로 점철된 사사시대의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다윗 왕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고 더구나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를 만남으로 유다지파 가문에 소속되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며 보아스는 자신의 날개 아래 룻을 품었습니다. 유력자 보아스의 삶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로서 모든 소외된 인생들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 이 온갖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날개 그늘이 되사 폭양을 피하는 쉼터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우리를 그 품에 따스하게 품어주시며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2대 오벳 섬기는 종. 오벳은 히브리어로 오베드이며 헬라어로는 오벳입니다. 오베드는 섬기는 자, 예배드리는 자, 종이라는 뜻이며 아바드의 능동형 분사입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1. 오벳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벳은 그 후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라고 하여 그 이름이 유명해졌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감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룻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오벳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계기가 나오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나오미가 오벳을 양육해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항상 현재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믿음과 삶의 터전이 되어준 나오미와 같은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즐거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 오벳은 나오미를 봉양하였습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육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아멘의 어근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만은 지지하다, 충실하다, 양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자기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양육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벳은 이런 나오미의 사랑 속에 성장하였으며 후에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하며 효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오벳을 가리켜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 아이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손자 오벳을 극진히 양육하여서 오벳을 통하여 노년의 큰 봉양을 받았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봉양자는 히브리어 쿨로, 부양하다, 준비하다 라는 뜻이며 동사의 형태는 PL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벳은 나오미를 봉양하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 힘껏 섬겼던 것입니다.